Nice Game TV.본격 궁서체 고품격 애로의 복귀 프로그램입니다. 게임스 데스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저희가 일단 첫날이었죠. 화요일 경기들의 세계를 한번 쑥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어서 목요일 경기였죠. KT 로스터 B와 나진 소드 1경기를 또 복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루 사이드가 KT 로스터 B 그리고 퍼플 사이드가 낮은 소드였고요. 쓰레쉬 나서스 이블린 이렇게 먼저 밴을 해줬어요. 그 블루 사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고 또 퍼플 사이드에서는 특패 그리고 제이스 리신 이렇게 또 밴을 해줬습니다. 이러면서 뱀픽부터 조금은 이렇게 생각보다는 평이한 네 그렇죠. 네네. 그런 뱀픽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나마 특이한 점이라면은 낮은 소드는 송 선수가 네. 이블린을 잘 다뤄가지고 저희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낮은 소드에게 이블린이 주면 진짜 위험하다. 왜냐면 송 선수도 이블린이 잘하고 당연히 같은 팀의 와치 선수도 잘할 거다. 네. 그런 생각에 계속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블린이 팬이 됐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타 뭐 쌍피라고도 하는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밴으로 두 명의 선수가 잘하는 것을 묶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앨리스 네. 굉장히 또 정말 핫하잖아요. 아. 정말 싫어하시고 좀 안 나오면 좋겠... 그 관뚜껑 좀 열어가지고 누가 그 버그 때문에 계속 안 나오면 됐을 텐데 아, 그래도 좀 괴로워요, 게임할 때. 그, 앨리스라는 것은 어쨌든 열어줬다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블루사이드였고요. 대신에 앨리스 밴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먼저 픽을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줘도 된다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줘도 될 만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결과도 그렇고. 네네네. 이게 진짜 심리전도, 탑 정글 심리전도 심리전인데 어디로 가도 세니까 특히 요즘 정글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정글 쪽이. 결국 근데 저, 마치 선수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 분명히 있었거든요. 막 사마치 뱀까지 나오고 하면서 그쵸 그쵸 정글러의 어떤 발을 묶으려는 그런 뱀픽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명히 잘 다룰 게 뻔한 데다가 오피라는 지금 또 전 프로 강퀴 강승현 해설이 치를 떨 정도로 세다는 아, 앨리스를 열어주게 되면서 너무 싫어요 진짜 네 정말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를 온몸으로 네. 느끼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남은 얘기는 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픽에 대해서 일단 짚어드릴게요. 네. 그라가스가 픽이 됐는데. 네네네. 그라가스 정글 픽은 이제 올스타전 때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이 픽의 의도가 과연 올스타가 트롤이 아니다. 올스타전 때 내가 놀러 갔던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입증하기 위해 고른 픽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른 픽인지. 만약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이 KT 로스터 B의 픽 같은 이런 조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해석을 할 때. 자 먼저 그라가스의 배치기 네. 스킬이 벽을 자주 이렇게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드가 없는 벽 뒤에서 예를 들면 여기 그 아 힘든데 여기 있죠. 네. 이 레이스 지역에서 미드 쪽으로 한 번에 배치기로 올라오면서 궁극기로 인실 걸고 동시에 쉔이 그라가스 타고 넘어오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카직스와 연기 플레이. 카직스는 상대가 뭉쳐있으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라스 궁극기로 진영을 팍 붕괴시키고 나가 떨어지는 챔피언을 카직스가 마무리해내는 그리고 그 카직스를 누가 잡으러 오면 쉔이 궁극 써서 보호를 해주는 아마 이런 시너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픽을 했다면 그렇죠. 일단 일종의 뭐 월담 조합 정도의 느낌으로도 생각해도 좋겠네요. 소나를 제외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모두가 이제 벽을 넘어다닐 수 있는 그런 스킬들 하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시간대는 지금 9분이 다 돼가는 상황이고요. 아직 퍼스트 블러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네,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게 이 물감옥이 먼저 두 명을 모두 히트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미 게임 셋이죠. 네. 이게 진짜 게임 셋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런 효과를 보는 스킬 다 궁극기예요. 이게 단점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소나 크레센도 도움이 다 맞은 거예요. 아 그렇죠. 샌동호 끝나고 나서 회의까지 넘어온다는 거죠.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카이소스가 100% 만들어낸 이게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봐도. 와 이게 지금 이게 애초에 저희가 픽 할 때 말씀드린 게 네. 이즈 나미가 라인전 단계에 5레벨까지 할 게 없다. 시너지가 진짜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왜냐면은 그 물총 버프로 주는 나미의 스킬 제가 이름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물총 버프로 주는 스킬이 슬로우와 데미지 증가를 줘서 네. 일종의 무기의 인챈트라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서 케이트린 같이 사거리가 긴 챔피언이
뿅뿅 쏘면서 상대가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좀 데미지를 많이 주고 네. 계속 스노우볼을 천천히 굴리는 도, 그 탑을 쌓아가 천천히 탑을 쌓아가는 그런 느낌의 라인전 파트너가 이제 남이인데 네. 이지리얼은 아니란 말이죠. 어, 확실히 어, 이 경기 이전에도 남이가 나온 뒤에 활용을 할 때는 케이틀린과 같이 연계를 해서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경기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케이틀린 남이 케이틀린 미스포츄 네. 케이틀린 미스포츄는 남이 궁극기에 많이 기댈 수 있고 케이틀린 남이는 아까 말씀드린 물총 버프와 네. 물감을 맞았을 때 바닥에 트랩까지 깔아놓는 그렇죠, 그렇죠. 그 연계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많이 쓰는데 이지리얼 나미는 딱히 떠오르는 게 궁극기를 넣으면서 이지리얼 정조준 이격 이거밖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네네. 근데 그 단계까지 오기까지 정말 힘들다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편안하게 왔고 6레벨 다 넘겼어요. 네네. 그리고 당연히 어지간하면은 케이틀린은 한방 싸움에 강한 편이 아니에요. 거기다 물감을 다 맞고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진짜 소나가 살아가도 저희는 이건 손해다. 그렇죠. 이건 소나가 살아가도 이미 스펙 다 빠졌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나중에 소드 조합은 공격적인 스펙만 썼어요. 전면을 사냈거든요. 네. 이대로 싸움이 끝나도 당장 진짜 다시 소드 엄청 유리하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카이 선수가 대박으로 전멸 물감옥 이거는 정말 거기다 또 깨알같이 어, 프레이 선수가 침착하게 네. QW 다 맞춰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진짜 인생의 클라스가 보이는 게 이거는 중계진 다 속았어요. 네. 어떤 장면이냐면 이거는 타워 체력 없으니까 네. 그라사 궁극기로 라인 정리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인생 선수의 통수를 맞는데 써요. 네. 누가 봐도 라인 클리어요 이거는. 네네네. 네. 근데 여기서 쉐니 타고 넘어와요. 한 타임 늦게. 그래서 나진촉 선수는 지금 번개슛 빠졌거든요. 그렇죠. 통화할 게 딱히 없어요. 전멸도 없고. 네네. 네. 그래서 인생 선수가 배치기 빠지니까 전멸로 따라붙어요. 쉐니 넘어오죠. 네, 그렇죠. 도발. 죽어요. 이거는 정말 설계를 네. 한 게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아, 이건 믿을 우연이라고 정도로. 해도 우연이면 더 대박인 게 네. 우연이면 이게 그 최대 그 자기도 머릿속에서 순간에 나왔다는 건데 그것도 대단한 거고 설계를 한 거면 진짜 설계를 한 능력도 대단한 거고 그렇죠. 진짜 이거 진짜 할 말 없더라고요 진짜로. 네.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와. 굉장한 어, 그런 모습 보여줬었고요. 네.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시간 좀 지났습니다. 여기서도 와 이것도 연기가 대단한 게 여기 그 그라가스가 있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소드가. 네. 그래서 뒤쪽에 엘리사 대기하고 있었는데 엘리사 대기한 티를 전혀 안 내면서 여기서 카이 선수가 얻어 맞아요. 네. 근데 동시에 물감옥에 소나가 떠요. 그리고 헤인에 또 맞고 이제 궁극에 맞고 녹아요. 정말 침착하게. 네, 다 맞았어요. 네. 소나가 스킬을. 카이 선수가 그 연기를 하면서 그래가스 배치기 얼굴을 강타 당하면서도 스킬을 다 맞춘 거예요 지금은. 앞에 있는 인색한테 당황하지 않고 뒤에 있는 마파를 노렸다는 것. 네, 이건 진짜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게 진짜 침착한 대단한 판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도 그래가스 온 거 보고 있었죠. 네. 잡아내면서 3대2가 되면서 한타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 있는 와다 결과적으로 인생이 부시 쪽으로 도망가면서 이렇게 도망 그러니까 부시로 들어오고 여기서 네. 배치 쿨 초기화 시킨 다음에 넘어갈 생각했는데 와드가 있어가지고 다 보이니까 걸어간 도중에 또 얻어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궁의 연계 상황 자체가 너무 좋지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 결과적으로 크레센도는 죽으면서 어쨌든 앨리스와 다 맞춰보려고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감성 돋는 그런 궁극기가 되었고. 그렇죠. 원래 그 스킬 쓸 때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그린 시나리오대로 그려가야지 그게 잘 맞는 건데 저렇게 상대가 예측치 못한 플레이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황하게 되고 오 깜짝이야라는 느낌으로 스킬을 쓰게 되면 당연히 그게 누가 안 맞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방금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선 진짜 이건 썬데이 플레이 대단한 게. 네. 탑 쭉 밀어놓고 케넨이 미는 거 냅두고 이쪽에 와드 박아놓고 와드 없는 거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으로 내려온 길에 와드가 없어요. 네. 내려오고 당연히 와치는 여기 쉐인인 거 모르죠. 네. 아주 걸어가다가 도발 딱 맞고 카시사 나고 먹으면서 한 번에 마무리 깔끔하게 잡아냈네요. 이건 진짜 예 썬데이 이후에 호흡이 정말 좋은 편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어서 이제 바텀 쪽에서는 남이가 또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일부러 지금 생각을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이가 잡히게 되는데 이 부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남이가 왜 죽어? 딱 봐도 소나가 죽을 것 같은데? 생각하실 건데 왜 그러냐면은 앨리스가 죽었거든요? 앨리스가 죽어서 미드 쪽 주도권이 완전히 낮에 쏘도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게임이 5대4가 되어버렸고 그
그 나진 소드 쪽은 미드에 두 명이고 케이트 로스터 B는 미드에 세 명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싸우다가 먼저 칼차를 쥔 것 같았어요. 나진 소드가 어? 소나가 위험하네? 근데 여기서 오히려 커버를 빨리 오면서, 왜냐하면 커버를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3대2니까. 아, 3대2니까. 네. 우리 쪽 미드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오다가 잘릴 위험에 못 넘어오는데 그걸 이용한 케이트 로스터 B가 합류를 빨리 하면서 오히려 이지를 쫓아내고 전멸이 없던 나미를 침착하게 잡아냅니다. 그렇죠. 분명 이거는 먼저 카인과 프레이가 먼저 이렇게 설계를 했던 거죠. 와드를 네. 통해서 확인을 하고 대기하고 있다. 이거 잡자. 네. 제가 항상 그 갱홍할 때 약간 모자란 사람 연기를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진짜 대박으로 잘못해 들어갔죠. 상대방이 소나가 여기 왜 있지? 소나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잡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프로 선수가 속을 정도로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네. 그리고 류, 여기서는 또 다른 것보다도 류의 무빙 네. 자체가 그러니까 이 경기가 류 선수의 인생 경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진짜 요즘 평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 네. 한 번에 그거 이제 아 여기서 또 감성 한 번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감성이라긴 뭐하고 제가 그러니까 변호를 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플레이 봤을 때는 이건 송 선수가 잘한 거죠. 전멸로 피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 류 네. 선수가 진짜 왜 인생 무빙이라고 하는 게 맞는다는 느낌 들 정도로 고집 피했어요. 네. 고집 피하고 틀 다 넣죠? 그냥 둥 피했어요. 그니까요. 무방한 피했어요. 신군 받고 넘어가요. 궁극기를 써놓은 상태에서 잡아요. 뱅글뱅글 돌면서 그리고 체력 없으니까 블라디 사거리 받고 벗어나요. 네. 여기서 송 선수가 피한 건 예, 이거는 거의 일치예요. 시간이 보시면은 당연히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한 각에 썼는데 네. 무빙을 굉장히 잘해줬죠. 나진 소드 쪽에서 일치하게 썼어요. 하지만 뭐 네, 정조준은 맞췄지만 일단 잡지 못했고요. 네, 어쨌든 뭐 정조준 잘 맞춘다는 건 뭐 확인했으니까요. 스킬샷 하나 만큼 진짜 최고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상황을 들어가기 전에 보셔야 될게 네. 블라디 혈사병 없고요. 그리고 그라가스 수통 폭발 없고 쉐인 궁극기 없습니다. 케이틀린과 소나 궁극기 없고요. 공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드리블 한타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네.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KT 로스터 B의 궁극기가 다 거의 다 오프예요. 그래서 정말 불리한 게 맞았는데 촉선사에서 궁극기 쓴 거는 이거는 진짜 변호를 하거나 이렇게 막 그 선수 심리 상태를 진짜 말씀드리자면은 인생 선수가 그동안 보조 플레이가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쟤는 올스타전 가서도 상대 정글 다 발라버리고 어떤 대회에 나가도 팀을 캐리하는데 걔가 내 앞에 있네. 그리고 나는 거의 데뷔전이야 이 게임이. 네. 그래서 엄청 긴장된 상태에서 앞에 정글러가 인색이 스틴하려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뭐라도 보여줘야겠다. 스턴을 걸기 위해서. 네. 근데 이 판단 진짜 오판인 게 이 캐넨의 그 1, 2레벨 궁극기 스턴은 주기가 그 길어요. 네. 이게 떨어진 주기가. 아 주기 자체가. 네. 땅땅땅땅 떨어진 게 아니고 땅땅땅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어차피 이걸 끊으려고 써도 그 시간에 선이 안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틱 자체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와서 마음먹고 스틸하려고 했으면 궁극기 자체로는 네 사실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그 수준이었거든요. 굳이 뭐 제일 좋은 시나리오 짠다면은 그라우스가 내려와서 스틸하고 전멸 없으니까 올라가다가 스턴 맞고 죽나. 전멸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올라가도 살아요. 네 실드 실패하셨네요. 네 이건 안타깝습니다. 네, 슈쉐이 궁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킬 빠진 거 뻔히 보이니까 도발 잘 들어가고 선데이 선수 뭐 요즘 메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지만은 쉔 같은 브루저 정말 잘해요. 네 브루저는 정말 미친 고딩 맞다 이런 평가들 프로 선수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깔끔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캐넨 궁 없으니까 화력 거의 뭐 존재감이 없죠. 네 류가 또 깔끔하게 잡아냈고요. 여기서 류 선수가 정말 잘 잡아냈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레이 선수의 실수라고 보이는 게 위로 도망갔으면 살 수 있었거든요. 네 아래쪽으로 도망가면서 잡히는 모습 또 약간 또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탑과 미드에서 동시에 압박을 좀 넣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1인 궁 쓰고 네. 여기서 근데 이거 이게 원맨 샌도가 들어갔죠? 네, 마파 선수가 게임 초반에 말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리적인 상태나 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일반적인 생각은 이럴 때 캐넨 전멸 뺐으면은 캐넨 전멸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한타한테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차이 많이 나는데 전멸 뺐으면은 아 뺐네 이러고 빠지면 되는데 여기에 샌도를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촉선수는 큰 손해가 아니게 돼버렸고 그 또 보시면 다 쿨이에요. 다 쿨. 네네네. 다 쏟아부었어요 지금은. 얻은 게 없다는 전멸에 뭐
탈진에 네, 크레센도까지 이러면서 일단 뭐 네, 탑은 가져왔습니다. 당장에 믿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뭐 무빙을 취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기서 만약에 샌도가 있었으면은 이쪽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온 거 잘라주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바른 와디하고 들여 먹을 수 있었는데 샌도 빠지니까 한타 제대로 못 들여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집에 가버리거든요. 추가적인 것도 취하지 못하고. 그래도 어쨌든 네. 촉은 또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발언을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생 경기가 나왔죠. 네. 실제. 진짜 그 여기서 다들 집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류 선수가 상황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나 샌도 다 빠지고 소나가 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이득을 취할 게 없다라는 판단에 다 같이 집에 가자라는 판단에 니콜 타고 있었는데 류 선수가 아니야. 캔 잡으면 돼. 생각 캔은 잡아내고 바로는 가는 생각. 그런 동안 나진 소드는 드래곤을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KT가 잘했죠? 지금 바로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거든요. 네. 남의 정글 한 번 더 탐하죠. 여기서 또 불가모 히트가. 이거 진짜 거의 타겟팅을 또 보시면 또 준비하고 있어요. 또. 네. 믿고 있는 거죠, 아예. 예. 네네. 쉔이 왔지만. 그렇죠. 타격 넘어서 마무리. 궁극기가 일단 두 개나 빠지면서 인색이 잡히는 상황. 방금 있었어서 사망한 건 진짜 크게 작용하는 게 바로는 방금 보고 딱딱한 발언이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뭔가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이수선수가 죽으면서 흐름이 끊겼어요. 기분을 좀 많이 냈다는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 해설진들도 이제 아, 인색 플레이 되게 좋아하고 항상 뭐 인색 선수 되게 좋아하고 좋은 플레이 많이 보여줘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저 부분에서 저희도 실리도 못칠 정도로 네네. 예, 그냥 말 그대로 실수했어요 그냥. 예, 이런 실수로 인해서 바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비만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다시 됩니다. 주도권을 주게 된 거거든요. 오히려 나진 소드 팀이 바로는 쉬다고 있어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네 바로는 또 심지어 먹고 여기서 또 크레센도가 예, 여기 들어간 건 들어간 나쁘지 않은데 송 선수가 이건 잘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즌 5단위 탱크 옆에 저글링이 붙은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로코도가 조금 늦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당연히 바로는 먼저 소드가 먹게 되고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네, 블라디가 지금 혼자 다 죽이고 있어요. 아, 로코도가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네, 스코어가 네, 조금 늦었고 이것도 마무리하죠. 네. 이건 진짜 블라디가 완전 하드 캐리 한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바론 먹고 두 명 살았고 여기는 한 명 살았고 네. 이도 볼 때로 본 거고 그 와중에 블라디가 키를 또 많이 먹어서 네네네. 템이 진짜 이거는 혐짤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중계진이 말씀드린 게 네네네. 블라디를 잡을 챔피언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라가스가 눅칭이 되지만은 얘는 지금 정글러 포지션이에요. 눅칭이 안 되고 쉔 어쨌든 탱커죠. 네. 그리고 특히 쉔은 블라디에게 약해요. 쉔이 도발을 넣어서 혼자 블라디 잡을 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블라디 딜을 버틸 수 있는 만한 챔피언도 딱히 아니고요. 그리고 카딕스도 마찬가지로 블라디에게 맞는 건 진짜 아픈데 블라디를 죽일 딜은 또 2% 부족한 챔피언이 또 카딕스예요. 마찬가지로 케이틀린 소나는 어떤 변수를 만들기 정말 힘든 챔피언이라서 블라디가 저 아까처럼 치고 들어올 때 할 게 딱히 없어요. 아, 약간 확실히 안정적인 맛을 자랑하는 네. 그런 챔피언들이죠. 네, 안정적인 맛을 자랑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불리한 상황에서 뭔가 좀 역전을 팍 하는 그런 CC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블라디 하나한테 진짜 쩔쩔맬 수 있는 조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블라디 커버려가지고 잡을 게 없어요. 카시스타 블라디 때는데 안 아파요 블라디는. 근데 블라디 카시스타 때면 진짜 아파요. 대신 또 비전 형막까지 맞아주고요. 네, 여기서 또 그린 카드 하나 벌어지는데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인생 무빙 에버예요. 이거 스킬 빼가지고 카이스 바보 됐거든요. 네네네. 이거 잡았잖아요. 잡았으면 여기 쉔 도발 탁 들어가면서 한타 끝났거든요. 그렇죠.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살면서 뭔가 네. 약간 어디다 또 존녀로 시간 굉장히 많이 끌어주고요. 네, 그동안 마시고 다 맞춰줍니다. 네 계속 포킹 들어가. 그 밑에서 이거 안 보이는데 블라디가 알아서 화면 안 보이는데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신 모르시나 본데 여기 빨간색. 네네네. 여기 KT 빨간색이죠 이거. 이거 지금 블라디가 혼자 만피 상태로 유인하고 린치하고 있는 게 혼자서 밑에선 그런 상황. 이것도 진짜 대박인 게 카이스 날아와서 잡아냈으면은 이거 다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였는데 살고 탈진 걸면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줄타기로 살면서 탈진을 네. 걸었어요. 네. 약 3초 동안 카이스가 바보가 됩니다. 3초 동안 뭔 얘기야. 죽는 거예요 그동안. 쉔이 그리고 또 녹으면서 수호천사 그렇죠. 나오자마자 당연히 죽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낮은 소드가 잘한 거지 K2SP가 딱히 못하는 탄은 아니에요. 진짜 낮은 소드가 잘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진한 뒤입니다. 진짜 이거는 명백한 실수였죠. 그라가스가 먼저 맞으면서 이거는 그라가스가 배치기를 뒤로 쓰면서 애초에 싸울 의지를 못 보였어요. 이게 또 물과목, 그러니까 결국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챔피언이어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좋다고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잘 맞춰버리면 할 말이 없죠. 이게 지금 이 장면에서 해설들이 또 명해설 하나 남겼죠. 물과 전기가 만나니까 네. 피바다가 피웅덩이가 그냥 나온다고 해서 연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자면은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선데이 선수가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줬고 네. 유 선수도 카직스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일색 선수의 그라가스가 존재감을 크게 발휘하지 못했고 한 번 던진 것도 있었고요. 네. 바텀 듀오가 꾸준히 이제 프레이 카인에게 밀리면서 스노우볼링 당한 것도 컸고 그렇게 바텀과 탑으로 서로 포커싱이 잡히는 순간 블라디가 조용조용히 크면서 어쨌든 후반에 블라디가 판을 만든 이지리를 처음부터 수레를 끌다가 나중에 블라디가 버스를 운전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경의 복귀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끝난 한방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네, 네. 이후로 뭐 무난하게 게임 끝났습니다. 네. 에이스까지 띄우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준 상태에서 띄운 에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 이상 어떻게 역전의 그 빌미를 또 주는 팀도 아니고요. 소드는 또 밀어붙을 때는 확실히 밀어붙이는 그렇죠. 네. 애초에 조합에 정말 안정감이 있어요. 블라디가 탱딜 다 할 수 있었고 앨리스도 탱딜 다 되고 케넨은 뭐 스턴만 넣어줘도 지금 케넨 그 이지리얼이 파랑이즈로서의 활약이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파랑이즈 물기도 뭐하고 케넨이 있어가지고 케넨이 파랑이즈 보호막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지리얼도 정말 편하게 딜할 상황 나왔고 조합이 탄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번 그러니까 지난주 경기였죠. 화요일 네. 목요일 경기 모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만 추려서 제가 준비를 했고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남은 시간 저희가 또 이슈. 네, 네 주간 이슈를 좀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지난주에 얘기가 좀 약간 또 되고 이게 월요일 날 하다 보니까 네. 또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 뭐 이런 순간에 나왔던 이슈들은 약간 한물 같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싱싱하지 않은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첫 소식으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제닉스 스톰이 2팀 체제로 그렇죠. 네, 돌리게 된다는 거면서 1팀의 기존 멤버가 교체가 되게 됐어요. 네. 네네. 이게 그 스톰 팀의 1팀은 그 이제 원딜인 그 아 갑자기 아이디 기억이 안 나. 아이린 선수였죠? 네, 아이린 선수 바루스 잘하는 선수라고 네. 제가 이렇게 바루스만 자꾸 떠올라가지고 네. 아이린 선수 생각이 안 난대요. 그렇게 교체가 되면서 네. 탑에 라가나 선수, 정글에 데이드림, 미드 코코, 원딜 어로우, 서포트 코멧 네. 이렇게 붙었고요. 이 코멧 선수는 원래 NLB에 그 다른 아이디로 출전하면서 네, 네, 네. 원래 아이디가 코멧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 교체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AD 캐리만 교체가 되었고요. 이렇게 네. 되면서 1팀은 제닉스 스톰으로 해서 AD 캐리만 교체를 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팀은 또 제닉스 블라스트라는 팀명을 달고 또 5명의 모든 엔트리가 발표가 됐죠. 진짜 팀 이름 잘 짓네요. 제닉스 스톰도 그렇고 제닉스 블라스트도 그렇고 예전에 또 템페스트였어요. 제닉스 템페스트. 네네네 맞아요. 진짜 이름 짓는 거 최고인 것 같네요. 저희는 MVP 팀 처음 그 팀 만들 때 네. 일주일이었나 시간 좋은데 아이디가 하나도 안 나와서 이렇게 색깔로 나왔거든요. 레드, 블루, 화이트 이렇게. 그 블루랑 레드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그런 뭐 태극 또는 이렇게 뭔가 뭐 음향 또는 네. 뭐 보색 이런 느낌으로 대비가 되는데 화이트가 좀 생뚱맞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블루 팀은 다 소극적인 애들이 많아가지고 얘네는 물 같다. 얘네들은 뭐 화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물 같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그냥 파란색 침착하다고 해가지고 나이도 좀 있는 평균 연령대 좀 있어가지고 네. 블루로 들어갔고 레드 팀은 진짜 어린애들로 구성됐어요. 그래가지고 와 얘는 팩이 혈기 완성하네. 맨날 썸박질해. 그래가지고 레드 붙었고 피바다. 네 피바다예요. 네. 스크린 끝나면 뭐 피바다 물어쳐요. 애들 막 청문회 열고 난리납니다. 그럼 화이트는요? 화이트는 그때 그 신청자 중에 원딜과 미드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화이트는 3명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는 아직 발전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백지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이트로 지었죠. 이게 이런 팀명의 비화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네.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잘못됐어요. 이런 주입식 교육,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창의성이 지금. 맞아요? 네. 레드, 블루, 화이트가 뭐야? 그니까, 이게 뭐예요? 아,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뭐, 신들 이름을 따오든가 그게 훨씬 낫지. 그니까, 뭐, 풀, 핑크,
핑크 옐로우 마셨으면 이건 무슨 뭐 다섯 네. 아이가 딱 되는 건데. 철권마저 낮은 제우스 막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뭐야 레드 블루 화이트가.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제니스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 블라스트라는 팀명을 달고요. 스타크 박민수 선수가 탑 그리고 퀄리티 허원석 선수가 정글 매니리진 김승민 선수가 미드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낯익은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매니리진 김승민 선수 그리고 뱅출로 알려진 뱅뱅으로 블라스트 뱅뱅으로 배준식 선수가 AD 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블라스트 보잉 최선우 선수가 서포터로 출전하게 됩니다. 제가 그 여기서는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아는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네. 그 탑을 서고 있는 스타크 박민서 선수의 원래 아이디가 둘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유일하게 모르는 선수가 이제 퀄리티 선수인 허원석 정글러 선수가 제가 네. 원래 아이디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쨌든 이렇게 아이디를 바꾸고 뭘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제 네티즌들의 힘들은 다 나와요? 예, 위대하기 때문에 다 나와요? 만약에 뭐 예전에 패드립을 쳤다던가 네. 뭐 트롤을 했다던가 다 걸리게 됩니다.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매니저 김승민 선수는 너무 유명한 이제 그렇죠. 1세대 프로게이머 네. 영관 선수. 저도 이제 북미 시즌 1시즌 게임할 때 항상 단팟에 그 연관 방송을 보면서 롤을 배웠던 기억이 있네요. 네. 이 팀 체제로 출발하게 요즘에 또 이 팀 체제가 사실 그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구 아주부죠. CJ 블레이즈 프로스트가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는 거의 뭐 일반화된 그런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MIG 미그 장건우 감독 겸 플레잉 코치도 이제 이 팀 체제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도 멋있습니다. MIG 윅드 그리고 MIG 블리츠. 네. 멋있죠. 1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윅드라는 이름을 달게 되면서 다들 이제 이미 발표를 한번 했기 때문에 탑은 가준기 그리고 정글은 로키로키. 그렇죠. 탑업 정신 못 차리는 로키로키. 네. 노락. 네. 그리고 미드는 피카츄 XX 그리고 AD는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지 아 차우드라 되어 있지만은 예 네, 그렇죠. 배지훈 선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포터에는 건자 노잼의 아이콘이죠. 그렇죠. 정건희 선수가 들어가면서 1팀은 이제 모두 완료가 됐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서킷 포인트랑 모두 신청을 한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팀은 블리츠 탑에는 B1F 애플이라는 그렇죠. 네, 이름을 활동을 했었던 정철우 선수가 애플로 들어가게 되고요. 정글 같은 경우에 또 프라임 윤두식 네 그리고 미드는 원석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름이 네. 정말 허원석이에요. 허원석 네 레이디는 꼬꼬 고수진 선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서포터는 류나 최원호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팀 체제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처음 모았던 멤버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고 그만큼 좀 더 탄탄해졌겠죠. 네. 뭐 눈여겨볼 선수라면은 이제 그 가준기 선수의 예능감과 네. 로키로키가 정신을 차렸는가. 그렇죠. 배지훈 선수의 이제 재활. 재활. 재활이라는 게 좀 뭐하네요. 재활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점을 찍었던 선수였는데. 그렇죠. 네, 좀 그랬으니까. 네. 재활이 맞죠. 재활입니다. 또 정원 선수가 또 얼마나 또 몸이 건조하게 네. 네. 검소한 서포터 활동을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들이고요. 정말 노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블리츠 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뭐 기억에 남는 선수라던가 워낙 또 같은 동네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선수는 정글러인 프라임 윤두식 선수인데 네. 잘해서 기억나는 게 아니고 치해서 기억나는데 네. 이름이 두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름 찰지거든요. 이름이 되게 찰지거든요. 왠지 그런 느낌이죠. 네, 두식아 치킨 사와라 이거 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딱 기억이 안 남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탑에 있는 애플 선수가 저희 또 프로게임 아카데미에 출전을 해서 굉장히 상위권 랭크가 됐다가 미그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빠졌기 때문에 또 기억에 남네요. 잘하는 선수고 이 선수를 계속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뉴스로는 뭐 이것도 좀 너무